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수백 년 동안 산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샘물입니다. 이 마을에서 여기를 수백 년 동안 식수로 사용을 하셨다고 할 만큼 아주 영험한, 기가 아주 좋은 샘물입니다. 자, 여기 자세한 내용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매물은 이 샘물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의 뭐 단독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바로 접해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 어떤 매물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아주 특별한 매물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되겠는데요. 수백 년 동안 마을 식수로 사용한 영험한 샘물 바로 옆에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이 있는 소형 힐링전원주택 금매물 소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또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계절 마르지 않는 영험한 샘물인데요.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식수로 사용을 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표지판이 있죠. 여기 구례군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곳일지 현장 브리핑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마을과는 완전히 이격이 되어 있죠. 마을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요.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반대편 또 한번 보죠. 반대편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십시오. 아주 넓은 대나무 숲이 자리를 하고 있고, 쭉 안쪽으로 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이쪽은 계곡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네, 옆쪽에서 본 컷이에요. 자,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마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주거하실 수 있고요.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셔서 마음껏 계곡 누리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네. 자, 지금 오늘 주택 여기입니다. 2층 주택이고요. 현관입니다. 여기 2층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야외 풀장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야외 풀장을 한번 보시죠. 관리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마음껏 뭐 누가 볼 사람도 없고요. 마음껏 그냥 누리시면 돼요. 위에도 가림막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되고, 뭐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자, 위쪽에서 좀 볼 텐데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여기 샘물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주차 공간 보세요. 무지 많습니다. 네. 한 10대도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주차 공간 말고 텃밭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텃밭은 이쪽을 조금, 그죠? 드러내시고 하셔도 좋고요. 밑에 아래쪽을 또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습니다. 공간은 널찍하니까 요 텃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창고가 있고 2층에 여기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전망도 아주 좋은데요. 현장 브리핑 보시면 되고, 뒤편에 여기 텃밭으로 사용하실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소유의 땅은 아닙니다만 지인분 소유로 돼 있는데 뭐 경작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계세요. 그냥 임야로 거의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를 텃밭으로 승낙받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전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좀 남아 있죠. 이쪽에 데크를 좀 뽑아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국유지예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여유있게 이쪽 데크 뽑아내시면 멀리까지 전망도 보시고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컷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동북향입니다. 여러분, 동북향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이
네, 이쪽이 이제 그러면 남향이 되겠죠?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북향이고 이쪽이 서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 여기 텃밭 공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은 제가 다 국유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국유지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데크 조금 더 뽑아내시는 거 활용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자, 텃밭 공간은 만드시면 돼요.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902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5제곱미터, 219평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91제곱미터, 27.6평인데요. 지붕은 대로 되어 있고요. 방은 하나, 화장실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 보셨던 그 외관만 보고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내부는 완전히 다른. 외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2017년 4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2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장기준으로 동북향입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죠. 전기 판넬 난방 그리고 전기 온수를 또 사용을 합니다.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주차지 등록은 0대입니다만 3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농림지역이고요. 계약 후 1개월 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영험한 수백 년 샘물이 있는 대나무숲 그리고 전남 구례의 소형전주택 금매입니다. 몇백 년 동안 마을에 식수 사용을 했던 샘물인데요. 절대 마르지 않고 구례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 휴양하실 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야외 풀장의 마당, 풀장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계곡에서 물놀이 가능하고요. 텃밭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사용 가능합니다. 구례군청까지 20분, 남원 시청까지 20분이고요. 구례 화엄사 IC까지 14분 등 교통망과 생활권도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실만 하고요. 금매가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을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매물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성비, 그 다음 뭐 휴양, 요양,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인트로 때 소개를 해드렸던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샘물 아주 수백 년 동안 여기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을 했던 물을 떠서 내려가고 했던 그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구례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구례군에서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드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재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영험한 몇백 년 된 샘물을 바로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이 매물인데요. 제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뒤편은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 아주 울창합니다. 대나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 영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엄청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또 올라가는 도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텃밭을 조금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포장 조금만 드러내시고 텃밭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주차장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아주 넉넉하니까요. 텃밭으로 면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오늘 우리 매물 만나실 수 있는데 여기도 돌계단 만들어 놓으셨고요. 소나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옆에 진짜 대나무 숲이 정말 울창합니다. 그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좋은데. 자, 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텃밭은 여기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 되어 있는 이 부분 살짝 드러내시면 텃밭이 여유 있게 될 듯합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멀리 앞쪽으로도 그러고요. 전망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편안하니 좋고요. 앞에 계곡도 있고 그 다음 유명한 폭포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1km만 가시면 있으니까요. 그만큼 물이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야외 풀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매물. 여기는 그냥 밑에다가 방수 처리만 조금 더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예. 요건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 없고요. 위에도 가림막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도 오늘 우리 매물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데크를 조금 달아내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면적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데크 한번 달아내 보시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을 할 텐데요. 오늘 매물이 약간 우리가 길게 생겼죠. 예. 요건 그냥 참고로 좀 하셔야 되고. 외부 구조 보십시오. 외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이 보이는데요. 안쪽에 취사 용도로 LPG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입니다. 뒤편 쪽에, 이쪽도 사실 텃밭으로 이용을 해도 돼요. 이쪽 안쪽 옆에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매도인 분의 지인분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이쪽은 맹지입니다. 우리 땅을 안 밟고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에 텃밭으로 가꾸고 하셨다고 합니다. 매수하신다면 이쪽도 그렇게 그냥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밤나무가 많습니다. 밤나무들 꽤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밤나무도 가을철에 또 수확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요. 뒤편은 완전히 대나무 밭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겠습니다. 뒤편 위에 창고가 있고요. 아래쪽에 창고 위에는 또 데크가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내부 나중에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창고부터 보죠. 자, 창고 보시죠. 선반이나 이런 것들 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이쪽에도 선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밤나무가 바로 위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밤나무가 있고요. 자, 옆에도 이렇게 포장이 쭉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옆으로 데크 달아내시면 뭐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해 보이고요.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 수도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매물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와요. 장점이 많죠.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죠. 교통 좋죠. 그 다음에 옆에 대나무 숲 힐링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도 너무너무 좋은 샘물, 몇백 년 된 샘물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외관 쪽은 제가 다 보여드린 듯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부 정말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내부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내부도 아주 상상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요.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쪽입니다. 전실 쪽은요. 오른쪽에 창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신발장 아주 깔끔하게 하이그로시로 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전실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도 보시죠. 타일 아주 깔끔합니다. 예, 내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중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중문이 있고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보시기에 컬러가 아마 여러분들 딱 눈길을 사로잡을 텐데, 자, 위치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그 다음 바로 정면에 계단이 보이시죠? 2층 침실이 있는 계단.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이 있고요. 여기가 욕실 겸 세탁실입니다. 깔끔합니다. 예. 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바깥에서 그냥 보시던 것보다 훨씬 더 관리 상태나 구조, 설계,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볼까요? 자, 거실 쪽은 창이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전망들이 하늘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소파 겸 간이 침대처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TV월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지금 컬러가 아주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연두색 컬러하고 빨간색 보색이죠. 예, 두 개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해두셨더라고요. 아주 빵빵하게. 뭐 여기 약간 그 독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셔도 뭐 누가 뭐 터치할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TV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여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특징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등은요, LED 등으로 쭉 되어 있고요. 높이도 아파트 높이 정도 4m가 조금 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요 봉이 있습니다. 이 봉이 뭐냐면요, 빨래를 건조하시기 위해서 이걸 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괜찮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보여지네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죠? 비가 올 때 같은 경우는 여기 딱 걸어 놓고 선풍기 돌리면 바로 건조되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현재 장판입니다. 장판으로 되어 있고, 난방은 오늘 매물은 다 전기 판넬로 하게 됩니다. 예, 네, 전기 판넬. 자, 그리고 이쪽에 창이 있습니다. 뒤편에 제가 텃밭으로 이용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밤나무 있는 쪽 있습니다. 창은요, 지금 다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으로 충분히 단열 난방에 신경을 써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식탁을 여기 가운데다 내놓으셨는데, 워낙 이제 거실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용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주방 쪽으로 빼셔도 되는데, 크게 사용하시려면 6인용 정도 하셔도 되겠어요. 네. 대신 여기 또 이 식탁이 가운데 있으니까 TV를 보실 때도 여기가 또 효과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볼까요? 주방 쪽 아주 강렬한 빨간색 컬러입니다. 상하부 전체 네, 괜찮습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요. 수납 공간도 여유 있고, 아래쪽에 조그만 냉장고가 또 들어가고, 수납 공간으로 또 계단 아래쪽이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옆에까지 보면. 그죠? 자, 그리고 LPG 가스대 이제 취사를 하고요. 개수대도 아주 큼지막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 보시면 너무 이뻐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주방 쪽, 욕실 쪽 한번 볼게요. 자, 욕실을 보시면, 예, 세탁기 공간까지 딱 그 위치를 잡아놓고 전기 온수기까지 사용을 합니다. 예,
혹시 전기가 이제 뭐 조금 더 아끼셔야겠다 그러면 태양광 조그맣게 설치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특히나 요양이나 이런 세컨하우스, 휴양 관련해서 이곳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힐링 장소로 또 태양광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상시 주거용이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일단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됐죠? 네,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갈까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몰바우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왼쪽 방입니다. 보시죠. 관리 상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조도 아주 좋습니다. 침대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네. 구조가 참 좋죠. 창도 그죠? 앞에는 이제 가로 형태로 길게 좀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뒤편 대나무 숲 쪽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컬러도 참 잘 맞추셨습니다. 네,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제가 참 좋아했던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자, 여기 2층에 테라스를 만들어 두셨어요. 발코니. 네. 여기 앉으셔서 이제 지인분들 오시면 여기서 고기도 드시고 또 맥주, 커피 뭐 대화 나누시고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밤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공간도 잘만 활용하시면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가서 마무리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구례. 괜찮은 가격대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한 장점들도 많고요. 또 가볍게 세컨하우스나 주말하우스로 사용하실 분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주변에 어떤 관광 휴양지도 많고 하니까요. 오셔서 주말마다 또 세컨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